석촌호수에 가면 삼전도 비가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나들이입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석촌호수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와 서울 구경한다고 걷고 밥 먹고 산책하며 걷고 사실 특별한 이야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걷기에 딱 좋은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에는 삼전도 비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기 위해 석촌호수를 오고 가는데 크게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삼전도 비는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 사이에 있습니다. 17세기 조선은 친명 배금 정책을 통해서 명나라와는 친하게 지내고 후금은 오랑캐라고 해서 배척하게 됩니다. 이에 후금은 조선을 침략하여 정묘호란을 일으키고 조선과 형제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계속해서 후금을 업신여기고 명나라와만 친하게 지내자 후금은 청나라를 건국하고 다시 조선을 침략하여 병자호란을 일으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7일간의 항쟁을 벌이지만 식량이 떨어지자 결국 청나라에 항복합니다. 삼전도에서 인조는 삼배구 고두례를 행하며 항복의식을 하게 됩니다. 삼전도 비를 통해 청나라는 계속해서 조선을 압박하게 됩니다. 창경궁에 가시면 양화당이 있는데 청나라의 사신이 올 때마다 인조는 양화당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청나라 사신을 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석촌호수에 있는 삼전도 비에는 이러한 가슴 아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례의식과 명분이 사람보다 우선시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촌호수에 가시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곳에서 산책도 하시면서 이 역사적인 곳도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